아이돌 해도 뭐 소색 없죠. 훌륭하죠. 저희가 방탄소년단에 어, 예. 이제 진 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 네. 진 씨와 함께 또 그래요? 네. 친분이 있나요? 어, 이거 봐. 박현과 둘 다 잘생겼다. 동기예요. 아, 어떤 동기예요? 건국대학교 영화과 동기인데 아, 진짜. 네. 사실 저 사진이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10대 초반에 1, 2학년 때 찍은 거였는데 진짜 잘했냐. 이제 같이 이제 연습 할 때 막 그 딱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계속 친분은 유지해요? 막 지금은 막 이렇게 연락을 막 주고받진 않지만 어, 이제 워낙 보니까.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신기하고 아니 근데 워낙 그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넌 다 성경 아니야? 아니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갑자기 제일 중요한 거. 유원근 씨. 아니요? 아니요? 근데 되게 추억들이 많은 게, 저희가 되게 좀, 외소한 체질인데 되게 많이 먹어요. 저도 그렇고, 덕진이도. 그래서 그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좀 여유있게 먹긴 했지만, 고기 12인분이랑, 두 명이요? 네. 공깃밥 7개, 어? 냉면. 7개? 2개 먹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그걸 반으로 이제 쪼개면 됩니다. 어머, 그래도 아니 열 1인당 6인분의 고기 3개 밥 3개. 와.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저희도 먹으면서 아 이제 조금만 먹고 하자 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계속 먹게 되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얘기 좀 하면은 좀 배고파지니까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만 더 먹고 냉면 먹고.